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요새요, 누구한테 너 어디 가니? 하면 나 저기 가 그러지. 교회 간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만큼 예수 믿는 것, 또 그렇게 시인하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운 시절인데, 여러분 갈 데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택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요, 신천교에 오는 건 더 신비해요. 뭐 카페도 없고 속으로 룸도 없고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좋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 때문에 빚어낸 운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 이제 이어서 할 텐데요. 초나라의 장왕이라고 있었던 이 사람이 신하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돌변해가지고 지금부터 누구든지 내 하는 말에 토를 달거나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더니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국가 위기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종이라는 신하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가서 하직 인사를 하고 또 자녀들과 가족에게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직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놀랍게도 손을 내밀어서 꼭 잡으면서 왜 이제야 나타났어? 그대와 같은 사람을 3년이나 기다렸다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목숨을 바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야말로 가장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마하나임은 이스보셋이라고 사울왕의 아들이 잠깐 왕노를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 군대를 이끌고 이 길르앗 땅으로 가죠. 요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르앗으로 가는데 길르앗 가운데쯤에 이제 마하나임이 있으니까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갈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릴 것 같은 주된 세력이든 압살롬을 택할 것인지 다윗을 쫓겨다니고 초라한 다윗을 선택할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늘 결단을 요구합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섬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니까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놀랍게도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선택을 달리할 수 있는 참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참 안타까운 그 친족 또는 그 족보, 가족사가 나옵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시죠.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주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자, 여기 보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해서 이제 장관을 삼으셨죠. 그러면 지금 아마사라는 사람은 반란군 편에 섰고 요압은 다윗왕 편에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마사와 요압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는데, 자, 아마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비갈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압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대체 나와 있잖아요, 저기.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 그죠?
아마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비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아비갈과 수리아의 관계는 뭐예요? 자매지간이에요. 그죠? 언니, 동생 사이에요. 그러면은 아마사와 요압 관계는 뭐예요? 사촌지간. 대학생들 맞아요? 사촌지간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아마사는 압살롬 편이고 요압은 다윗 편이고 두 지휘관이, 총사령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모들의 그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관이 지금 죽여야 되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비갈이라고 하는 아비갈과 수리아가 다윗의 여동생이라고 해야 될지 누나가 될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한 자매들이에요. 다윗 왕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약간 기록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지만 역대상 2장 13절부터 14절이면 다윗의 그 형제들 명단이 나와요. 이세의 자녀들 명단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2장 13절부터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세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모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자, 보세요.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그 다음 뭐예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더라. 이 지금 이제 여기 아마사의 아버지 이름이 저기랑 여기랑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브드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죽고 돌아가시고 다시 태어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복잡해요. 근데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면 다윗 왕의 누이들이라는 거예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 그러면 지금 요압 장군과 아마사는 다윗과 무슨 관계예요? 조카들이에요. 물론 다윗이 만약에 동생이라면은, 그 뭐 만약에 수리아와 아비가일이 나이가 더 많다면은 다윗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날 수도 있죠. 조카들이지만.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을 따르느냐 압살롬을 따르느냐 할 때 지금 조카들이 지금 이 삼촌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사촌 형을 선택해야 되냐, 이런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그죠? 근데 한 가족이에요. 결국은 왕의 친족들이에요. 근데 위기가 닥치니까요 친족들이 서로 죽여야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하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다 보니까 부자의 관계가 깨지니까 형제 간의 관계가 다 깨지게 되고 서로 죽이는 사이가 되고, 이스라엘이요 다윗을 따를 것인가 압살롬을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모든 국민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 바람에 국론이 분열이 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서로를 잔혹하게 죽이는 참혹한 일이 일어나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이야기 같지 않아요? 한 똑같은 우리 한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IS가 이번에도 스페인에서 차로 이게 테러를 했죠. 너무 끔찍한 일이죠. 정말 어린아이까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증오심이 어디서 나왔을까? 왜 IS는 끊임없이 죽이려고 할까? 그 근본적인 뿌리가 뭘까? 왜 이슬람 세력, 극단주의 이슬람과 서방 세력은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었을까? 어쩌면요? 그 근본을 찾아가보면 한 가족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못 기다리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결국은 하갈, 자기 여종과 동침을 해서 애를 갖게 된 게 이스마엘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둘이 갈등을 일으키니까, 이스마엘이 형이고 동생이 이삭이니까 거의 뭐 10살 넘게 차이가 나니까 괴롭히니까 쫓아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막으로 죽음의 자리로 몰리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울 때, 갈등이 없을 때는 형제 자매이지만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요 참혹해집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남쪽 지방 내려가면요 대본에 아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한 동네에서 친구로 지냈고 또 사촌지간인데 하나는 빨갱이가 되고 하나는 뭐 이 민주진영이 돼가지고 이 북에서 내려오면 나머지 다 죽이고 또 그 물러가게 되면 이쪽에서 다 죽이고 그래서 뭐 제가 자랐던 고향은요 그 다리가 소화다리라고 있는데 그 밑이 시체로 가득 찼었대요. 그 다리 이름도 아주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범죄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우리 현실이 되는 게 그게 지금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왜냐하면 죄악에 절여 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지를 모르겠죠. 자, 여러분 이러한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충성 때문에 빚어낸 운명이란 이 충성이라는 거는 평상시에는 몰라요. 위기가 딱 닥치면 그 충성심의 여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 운명을 빚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누구를 위한 충성이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의 문제. 한번 따라해보자.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아마사, 요압 그렇게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타고난 운명, 가족관계 이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누구의 자녀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길까가 그들의 미래를 바꿔요. 맞습니까? 자 아마사가 요압과 다르게 압살롬을 선택했어요. 다윗 왕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아니 자기 어머니가 아비갈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죠? 아비갈이 싸놨던 착하든 예쁘든 못생겼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자기 주군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섬기다가 아, 이 인간 안 되겠어, 뭐 가늠하고 살인하고 난리네, 압살롬 편이다,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수리아인 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럼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위기를 만들 때 점검해야 되는 게 뭔가를 보세요. 우리는 내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뭐에 집중하냐면요, 바꿀 수 없는 거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왜 저런 아빠 만나가지고, 저 가난하고 보잘것 없고, 내가 왜 저런 엄마 만나서, 엄마들은 그러죠, 내가 어쩌다 저런 딸을 낳아서, 저런 아들을 낳아서. 그거 맨날 공격하죠. 맨날 이야기 꺼내죠. 힘들면 괴로우면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럼 어쩔 건데, 그래서 바뀌어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원망하면서, 그걸 이유로 대면서, 그거에 신경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바꿀 수 있는 거, 내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욕망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라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엄마가 누구냐, 내 아빠가 누구냐, 내 아들이 누구냐, 그게 나를 바꾸는 거 아니야. 내가 가난하냐 부자냐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해. 그렇잖아요. 압살롬을 섬길 것이냐, 다윗을 섬길 거냐. 그런데 여러분 기분 나빠서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가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갈래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니네 엄마가 누구냐, 네 아들이 누구냐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가 결정하는데 내 운명을 왜 거기다가 저당하냐, 바꿀 수 없는 것에 왜 내 인생을 거냐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인류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인류를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원을 그리는 거예요. 서클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원 하나만 딱 그리려면 전 인류가 나눠진대요. 예를 들어서 신천교회라는 원을 딱 그리잖아요. 그러면 신천교회 다니는 사람과 신천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인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맞죠? 너무 간단해요. 그죠? 자, 대한민국이라는 서클 하나 딱 그리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싹 나눠져요. 전 인류가 나눠져 버려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요, 많이. 내가 저 서클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실패자고 들어가면 성공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거의.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또 다른 분류가 있는데 그것은 원 안에 있느냐, 원 밖에 있느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중심에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내 왕인 예수님을 추구하는 인생과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천교회 교인이건 성결교회 교인이건 감리교 교인이건 어때요? 내 안에 예수님을 섬기면 원 안에 있어도 원 밖에 있어도 그냥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원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 안에 욕망이고 정욕이고 세상의 부요함이고 편안함이면 그 사람은 원 안에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원 밖에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추구하는 게 세속적인 욕망이고 겨우 잘 사는 거고 편하게 사는 거고 유명해지는 거고 부자 되는 거고 잘 사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고 뭐 이런 거면요, 그 인생은 교회 안에 있어도 밖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류야의 아들이냐 아비갈의 아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둘 다 왕국의 왕족이 되니까요. 그런데 추구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대학생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왜 바꿀 수 없는 것에 인생을 걸려 그래요? 정말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지금 전쟁의 위험이 날지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체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는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다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뭐 준비할래요?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차피 좁은 나라에서는 뛰어가봤자 바다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교회 와야 돼요. 같이 죽자고 여기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어디 가겠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뭐 할래요? 뭐 준비할래요? 전쟁을 위해서 생수 사다 놓고 컵라면 사다 놓고 막 지하에 쟁겨 놓고 그럴래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요 생수 싸 하나도 죽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었나, 내가 누구를 추구하고 있었는가, 압살롬이었나 다윗이었나, 내가 예수님이었나 세상이었나를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지금 경고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겨우 사는 게, 겨우 추구하는 게, 아니 잘 사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겨우? 겨우 시집 장가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중심이 지금 뭐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뭐를 추구하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매번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같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시간 낭비하면 절대로 인생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아마사와 유압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거에 신경을 써야죠.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길 바라요. 쓸데없는 거에 신경 그만 쓰세요. 어차피 안 될 것들 원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쳐도요 거기서 망했고요, 원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거기서 망할 거예요. 내가 누구를 추구하느냐, 누구를 섬길까,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온통 그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주군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세요. 압살롬? 어떤 사람이에요? 왜 압살롬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압살롬을 섬겼을까요? 지금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떵떵거리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것도 선택하는 거죠. 다윗은요, 비록 실수도 많고 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윗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두 번째 문제인데 이런 거죠. 자, 현실의 상황이냐 진리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주군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를 섬길까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애인을 누구를 선택할까도 똑같은 상황인데 모든 것에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현실 상황을 선택할 것이냐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다윗 왕이 피난 준비를 하고 있고 막 급하게 이제 막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자, 뭐를 선택할까? 자, 다윗을 만약에 따라서 피난을 가면 그 죽음의 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직업도 쌓아놨던 물건도 재산도 또 어떤 지위도 다 버리고 다윗이 가는 광야로 가야 돼요.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서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요단을 건너서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 속에서의 진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 한 분을 따르는 거예요.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과 등지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압살롬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실세잖아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후궁들을 대낮에 욕보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권세가 있고 실권자이고 그와 함께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선택의 기준은 명백해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따를까요? 정말 탐욕과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 하나의 인생을 걸고 나머지를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선택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동안 교회가 거꾸로 가르쳐서 그랬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 그랬죠. 실제로 다윗 왕에게 대해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왕에 대한 시인데 그 왕이 이제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피난가는 왕이지만 환영하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다윗을 추격하고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주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은 정말 죽임을 당해요. 모든 게 뒤집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셔요.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좋은 척 하지 마세요. 이 말씀 안 들은 척 하지 말라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 그 아들이 입맞추라고 한 것처럼 너가 사람 앞에서 라고 말할 때 이 사람 앞에서는요, 공회 앞에서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장에 출교를 당하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되고 살 길이 없어지고 십자가 못 박힐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의 부유함과 안락과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선택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할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꿈이 부자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어요. 편안한 삶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을 이끌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못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세상의 부자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다, 성공했다, 유명해진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빛과 소금 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이사야에서 53장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30년 전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데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누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왜요?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보는 기준이 뭔데?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봤길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까요? 지독하게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 현실에 잘 살고 편안하고 떵떵거리는 것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자매들이 예수님 같은 남자를 애인으로 두겠느냐 하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아무 재산이 없어요. 사생아예요, 태어나신 게. 아빠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리고 곧 벌거벗겨져갖고 남의 매달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자친구 사귀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우리의 눈이 너무 세속적인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대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의 사람이잖아요. 가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의롭고 바른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이잖아요. 그런 정도면 세상에 최고의 신랑감 아니에요? 마리아가 요셉을 왜 선택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진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세속적인 욕망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러워요. 지금 시각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당장의 반응이 이렇게 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그 촌따기 나사렛 촌놈이 거기서 뭐 얻을 게 있겠냐. 완전히 세속적인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초대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지금 그런 욕을 먹고 있을 때예요. 예전과 달라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것은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 인격자들이 다닌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매스컴이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요. 목회자들이 완전히 더럽혀놨고요. 장로님들이 아주 다 부서놨어요. 폐허가 된 것 같아요. 이미지가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한 때 그렇게 볼품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너희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천한 그분이 내 구주라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이고 희망이라고 다윗왕이 지금 비참하게 쫓겨가고 광야에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고 적들에게 죽임당할지도 몰라도 여전히 그분이 내 왕이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광야로 가겠다고 같이 죽겠다고 그게 선택이에요. 여러분 왜 크리스천이면서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걸까요? 그분을 멸시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등록을 했고 교회 예배를 드려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자, 보세요. 저는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별볼일 없고 천하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도 나를 용납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아니다, 너는 너무나 사랑스럽다.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대가를 치루었단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람이다. 그분이 나를 세워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때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오늘에 이르게 하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사람들이 그녀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질질 끌고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더럽다고 현행범이라고 현장에서 잡혔다고 욕을 하고 그리고 죽일 생각만 하고 아무도 그녀 편이 안 됐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너무 더러운 여자였어요.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녀 편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따가운 시선들을 다 막아서고 대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시고 그녀 편이 되어주셨어요.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녀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다른 사람 다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녀 한 사람만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녀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까지 예수님 곁 못 떠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너 더럽다고 넌 나병 환자라고 조금만 가까이 가려면 돌을 던지고 가족들도 버리고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셔서 끌어안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어요. 그렇게 나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볼품이 없다고 거절하겠어요? 세상의 부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라하다고, 나무에 매달렸다고 거부하겠어요? 불가능해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을 하고 발로 차고 죄인 취급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은 난 이유가 뭐겠냐고. 왜 시각장애인 태어났냐고. 자기의 죄 때문이거나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일 거라고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라고 다들 저주하고 비난을 해도 대항할 수도 없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들이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려고 그랬다고. 그 사람이요, 자기를 출교할 줄 알면서도 바리새인들 대제장 앞에서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을 니네들이 왜 안 믿냐고, 출교당할 줄 알면서 자기 부모도 자기 편이 안 되는데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이 낚여줬다 말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 낚여줬다고, 니네는 왜 예수 안 믿냐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쳤어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장 천할 때, 세상에 별 볼일 없을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할 때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이럴 때일수록 더 빨간 성경책 들고 다녀야 돼.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크리스천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좋은가 봐요.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무엇과도 못 바꿔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으로도 내 주님을 한 번 못 바꿔요. 내 생명도 내 주님과 바꿀 수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니까. 여러분은 현실의 부귀 영화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선택할 것입니까? 세상에서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더 이상 쓸데없는 것, 없어질 것들, 결국 망하게 될 것들, 거기 인생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 죽은 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역사가 보여주고 정치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내가 바라봤던 세상의 권력과 그 물질을 바라봤던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어때요? 재판받고 있잖아요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예요. 영원한 소망이 될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할 때요, 그렇게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머뭇거림이냐 결단이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머뭇거림이냐 결단이냐. 자, 이제 다윗이 그렇게 피난 가고 막 있는 상황에서 짐을 쌀까 말까 얼마나 고민일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은 매 순간 결단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넜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죠.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전부 다 우상 숭배합니다. 여호수아가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대단한 도전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24장 15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럼 믿습니까? 여기 잘 보면은 하나님이요 대강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에? 세상의 향락도 즐기면서 적당히 보혈의 찬양을 불러가면서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나 선택하라고. 너가 정말 세상이 그렇게 좋으냐? 그럼 세상으로 가라.
만약에 너의 하나님이 너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의 섬길자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도전한 말과 똑같아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그때는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국가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잡아서 죽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참혹한 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되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라. 왜 대답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대답하지 않을까요? 양쪽 다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싶은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크리스찬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나가면 욕망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추구하면서 교회도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너 신앙생활하려면 똑바로 해라.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세상의 재물이냐? 세상의 영광이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냐? 결정하라고.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너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 가짜가 진짜같이 행동을 하니까, 신앙인이 아니면서 신앙인 것처럼 사니까, 예수가 자기 주가 아니면서 주여 주여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욕하는 거 아니냐고. 진짜 될 생각 없냐고 주님이 요구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땀 흘리는 기도에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셨어요. 온 제자들이 말려도 세상 사람들이 말려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고 가셔서 오늘 내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내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머뭇거리세요? 주님은 결단하셨는데, 진실로 그 길을 가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세속적이고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냐고요. 진리를 선택하면 안 돼요. 깔끔하게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에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결단하셔요. 더 이상 거짓된 생활을 버리세요. 그렇게 세상이 좋아요? 아니, 그렇게 부자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그 세상에 상처받을 거 뻔히 알잖아요. 거기 소망이 없는 거 알잖아요. 즐겨봤자 비참할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 알잖아요. 페르시아의 황제 코스로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평을 받고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새 생명을 얻으니까 새 나라를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에 고관들을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짐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해주시오. 내가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동안 내 다스림이 어땠어? 진실을 이야기해주면 내가 그대들에게 귀한 보석들을 주겠어. 고관들이 와서 하나같이 하나같이 아부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현자인 엘림이 왔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대는 왜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진리는 돈으로, 보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러면 내가 그대에게는 보물을 안 줄 테니까 진리를 말하시오.
그랬더니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왕이시여, 왕도 나처럼 연약한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왕은 그동안 너무나 쾌락을 추구했고 왕궁을 화려하게 건축하려고 했고 욕망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온 백성이 과중한 세금 때문에 피폐했고 고통을 겪고 있어.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왕이 모든 고관들에게 보석을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이 현자 엘림에게는 보물을 안 주고 수상직에 막 임명을 했어요. 다음 날에요, 고관들이 막 흥분해갖고 왕궁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고관 중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왕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폐하, 어제 폐하에게 그 보석을 판 보석상을 데리고 오셔서 당장 교수의 목을 메십시오. 그놈이 가짜를 팔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보석이 다 가짜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색을 하고, 그대들의 말이 가짜였지 않소?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하는 말이 가짜면, 내 삶에서 그분이 주인이 아니면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구원도 가짜인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의 욕망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탐욕과 거짓이 가득하면서 나를 주여주여 하고 교회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냐고요. 야고보서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찬양 아무리 노래해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면요 나중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주님이 속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진리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면서 십자가 지고 나갈 각오가 되는데, 올해 주제표가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영광의 길이에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의 왕위로 복귀하는 날, 그와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들인지가 밝혀질 거예요. 잠깐의 고난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자비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진짜 내 왕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위기 때예요. 하나님이 밀가부르듯이 지금 우리의 정체를 밝히기를 원하세요. 알고 이제 쭉정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섬길지를 새롭게 결단하고,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바꿀 수 있잖아요. 내 주님,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세상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여서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현실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에게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누구를 나의 왕으로 고백할지, 누구를 섬길지, 그것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버릴 수 있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평안함과 부유함과 안락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요, 나는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결단해야 될 때인데도 내 마음이 둔해져 있고 미룬다면, 내가 혹시 저주받은 자가 아닌지,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상이 나 손가락질하고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때도 주님은 내 편에 서서 나를 선택하려고
헐거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려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머뭇거리겠습니까? 나도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이때 나도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한다면 성령님 불태워주십시오. 말씀의 방망이로 부수어주시옵소서. 내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어차피 망하고 어차피 심판받을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실된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내 주님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꿀 수 있는 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